매거진 93호 시작할게요. 신상 기초 소식 알려드릴게요. 더 페이스샵에서 얼티밋 비건 뮤신 펩타이드 라인을 출시합니다. 식물성 비건 뮤신과 8가지 펩타이드 조합으로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해주는 세럼과 크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펩타이드가 안티에이징의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펩타이드 성분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어달리아에서 엔드리스 스킨 크림 미스트를 출시합니다.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겹보습 레이어링 크림 미스트라고 하네요. 에이프릴 스킨에서 핑크 알로에 뮤신 세럼을 출시했습니다. 핑크 알로에를 그대로 담은 흔적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짙은 색소 침착, 거뭇한 기미 잡티, 울긋불긋 붉은기를 한 번에 케어해준다고 하네요. 오, 여러분, 더 페이스샵도 그렇고 에이프릴 스킨도 그렇고 뮤신을 활용하는 걸로 보아서 뮤신이 떠오르는 성분인가 본데요. 웰라쥬에서 모공 리들 앰플을 출시했습니다. 버틀리는 기술력을 담아 탄생한 모공 속탄력 앰플이라고 하네요. 입생로랑에서 퓨어샷 세럼 스틱을 출시합니다. 한 번의 터치로 피부 속부터 충격되는 최초의 세럼인 스틱이라고 하네요. 모델 발탁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딘토 앰버서더로 배우 김수현님이 발탁되었습니다. 바비브라운 모델로 배우 김유정님이 발탁되었습니다. 비오템 모델로 축구선수 손흥민님이 발탁되었습니다. 신상 베이스 소식 알려드릴게요. 베네피트에서 실키한 매트 프라이머와 포어 블러링 파우더를 출시했습니다. 모공 맛집으로 거듭나는 베네피트네요. 아이소이에서 슈퍼마일드 카밍 선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진정 순한 성분으로 민감 피부도 바를 수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가볍게 발리고 산뜻하게 밀착되는 촉촉한 로션 타입으로 쿨링 진정을 해주고 붉은기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와, 무기자차인데 로션처럼 발린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진짜 요즘 선크림의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그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느낌? 어뮤즈에서 듀젤리 마스터 쿠션을 출시합니다.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피부 결을 한층 얇고 촘촘하게 메우며 투명하게 쌓이는 쿠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듀젤리 쿠션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듀젤리 마스터라고 하면은 듀젤리 쿠션에서 커버력을 업한 쿠션일 것 같은데 완전 기대돼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에서 첫 베이스 라인으로 속 누드 쿠션을 출시합니다. 피부에 부드럽게 쏙 먹어들어가 원래 내 피부처럼 뽀얀 우유빛 피부로 만들어주는 쿠션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미리 먼저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뛰드의 국민 BM 챌린지로 탄생한 피지 속 라인이 리뉴얼되어 재출시되었습니다. 피지 속 파우더, 포어 프라이머, 팩트 세 가지가 케이스만 바뀌어서 출시됐네요. 색상이 추가된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밍의 실험 멜팅 스틱에서 새로운 컬러 세 가지를 추가 출시했습니다. 한층 딥해진 톤으로 세련된 무드를 표현하는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빈티지 핑크, 모버 플럼, 브릭 레드 컬러라고 합니다. 디올에서 루즈 디올 누드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루즈 디올 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입술 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누드 컬러를 찾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컬러, 루즈 디올과 함께 사용해 매혹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루즈 디올 컨투어에서 네 가지 컬러가 추가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루즈 디올 밤도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입술에 자연스럽게 생기를 더해 색상 보정 및 코렉팅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비디비치 크림 블러셔에서 연한 딸기 우유 같은 부드러운 페일 핑크 컬러인 피오니 밀크 컬러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디비치 크림 블러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출시된 이 핑크 컬러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에뛰드의 컬러 레스팅 글로우 스틱에서 새로운 컬러를 추가 출시했습니다. 맑은 피치피치의 핑크 위시, 투명 코랄 주황의 허니 베이지 두 가지 컬러라고 하네요. 입생로랑 꾸띠르 미니 클러치에서 새로운 컬러를 추가 출시했습니다. 오버브라운, 오버도어, 오버노아, 오버오렌지 네 가지 컬러라고 하네요. 코스노리의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에서 새로운 컬러가 추가로 출시되었습니다. 소프트한 내추럴 무드 컬러 다섯 종으로 눈매 확장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투쿨포스쿨 프루타주 팔레트에서 차분한 가을 무드를 담은 컬러를 추가 출시했습니다. 바닐라 베이지 섀도우와 모브 베이지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라고 하네요. 신상 색조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브레이에서 립슬릭 블러를 출시했습니다. 세미 매트 텍스처로 밀도 높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퍼지는 스프레드 제형으로 경계 없는 스머징이 가능해 그라데이션 립, 풀립, 치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니크에서 블랙허니 립앤치크 오일을 출시했습니다. 개개인의 피부톤에 따라 다르게 발색되어 모든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크리니크만의 오일 블렌드로 풍부한 영양을 케어해주고 입술과 볼에 편안하고 섬세하게 밀착된다고 합니다. 킵핀터치에서 퓨어 영 글로우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워터캡슐 포뮬러로 입술을 맑고 투명하게 연출해주는 물막광 틴트인 글라스 글로우 무드 립 틴트, 소프트하게 발리고 글로시하게 마무리되는 글로우 립 글로우 펜슬, 스킨케어 성분 함유로 속건조 없이 윤기나는 스파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글로시 글로우 마린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테오엔더에서 베리 젤로우를 출시했습니다. 쫀쫀하고 촉촉한 젤로우 텍스처가 입술에 편안하게 밀착되어 청량하고 맑은 탱글한 입술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밝은 브라이트 톤에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컬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딘토에서 마시멜로 블러셔와 멜팅밤 블러셔를 출시했습니다. 피터앤웬디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보송한 아가 혈색을 만들어주는 말랑한 마시멜로 네 가지 컬러, 촉촉한 헬쉬 글로우를 연출하는 부드러운 멜팅밤
밤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뮤드에서 풀 블룸 글로우 팔레트를 출시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재질의 반사광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빛난다고 하는데요. 텁텁함 없이 올라오는 맑은 컬러로 웜, 쿨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리시아에서 이지 글라이드 플랫 아이라이너를 출시했습니다. 납작 브러쉬에서 영감을 받아 그대로 구현한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플랫 아이라이너라고 하는데요. 플랫한 쉐입으로 점막을 안정감 있게 채워주고 날선 쉐입으로 날렵하게 꼬리를 빼준다고 합니다. 이글립스에서 마이 베이지 로그 컬렉션을 출시합니다. 아이부터 치크까지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올 오버 블러셔, 은은한 광감을 가진 생기 레이어링이 되는 리벤치크 글로우 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RNK에서 2024년 폴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섬세한 입자와 시원한 발색력을 가진 쉐이드 앤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두 가지 컬러, 고감도 컬러 조합으로 강렬하고 부드러운 무드의 싱크로매틱 아이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 컬러, 아이 디파이닝 펜슬 다섯 가지 컬러, 가볍고 편안하게 밀착되는 리퀴드 매트 리컬러 세 가지, 입술 위에 은은하게 감도는 글로우가 돋보이는 리퀴드 리컬러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번 주 매 제 소식은요, 여러분 올림픽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참고로 남편과 저는 완전 큰 대문자 N이란 말이죠. 올림픽을 보면서 완전 N역이 미쳤습니다. 왜냐고요? 아기를 낳으면 어떤 스포츠를 시킬지 지금 계속 이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요. 양궁 시킬까? 펜싱 시킬까? 타격 시킬까? 이러면서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데 아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상 툴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메이크힐에서 퍼프를 출시했습니다. 손가락에 딱 맞는 미니 사이즈의 팡팡 퍼프로 국소 부위를 세밀하게 커버하는 미니 퍼프, 무게 중심을 고려해 설계된 손가락 밴드와 두꺼운 공기층이 퍼프 전체의 힘을 분산해 여러 번 발라도 뭉침없이 밀착되는 메가핏 팡팡 퍼프 두 가지라고 하네요. 카이에서 링 아이래쉬 컬러 공률 뷰러를 출시했습니다. 둥근 눈매, 일반적인 눈매, 완만한 눈매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공률 뷰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섬세한 공률 차이로 빈틈없이 밀착되어 컬링이 된다고 합니다. 신상 향수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논픽션에서 시트러스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바디워시 3가지 향, 바디미스트 3가지 향, 핸드크림 미니 트리오, 오드 퍼퓸 3가지 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메디치 가든 바디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4가지 향으로 구성된 바디워시와 로션이라고 하네요. 페널리곤스에서 더 댄디를 출시합니다. 우디 앰버리 계열로 댄디하며 오크통에서 숙성된 한 병의 위스키, 스모키한 연기를 연상시키는 향이라고 하네요. 와, 여러분 이 향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시향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이런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스모키하고 좀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향을 좋아하는데 시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부끄럽다. 콜라보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빌리프와 베럴이 콜라보해 기획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비타민 전보 에디션으로 한정판 기프트 세트를 기획했다고 하네요. 유리아주와 위글위글이 콜라보였습니다. 진피 마일드 젤 에디션 구입 시 리유저블 쇼퍼백을, 진피 마일드 폼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는 패드 파우치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토리 등 과 여행 파우치 브랜드니 만났습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진 파우치로 8월 한정 콜라보 기획 세트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하트퍼센트와 소울님이 콜라보해 컨투어 아이라이너 슬림을 출시했습니다. 4세대 트임 라이너라고 하는데요. 9가지 컬러로 울먹 트임, 뮤트 트임, 내추럴 트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팝업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블리가 롯데 잠실점에서 8월 1일부터 8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비레디와 멀티컬처 플랫폼인 카시나가 콜라보해 원더풀 팝업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풀장에서 영감을 받은 팝업 공간에서 다양한 포토존과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수동에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탈리닷컴에서 팝업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탈리닷컴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북을 볼 수 있고 전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성수동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뷰티 소식 알려드릴게요. 라네즈에서 네오 톤업 피니쉬 파우더를 출시했습니다. 24시간 톤업되는 초미세 바이올렛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신소재 칼질 리필망으로 가루 날림은 적고 양 조절이 쉽게 되는 포어 블러링 파우더라고 합니다. 뷰티 유튜버 제이나님께서 만든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각 피부별 맞는 레이어를 제시하기 위해 폼클렌징 2종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약산성 클렌저와 약 알칼리 클렌저라고 하네요. 오아에서 멀티 마사지건을 출시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마사지할 수 있는 연장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르는 힘의 반응에 강도를 자동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매거진 93호가 완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다른 환경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보기 괜찮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매거진은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거 아시죠? 뷰티를 사랑한다, 뷰티를 좋아한다, 뷰티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매거진을 꽉 봐주시고요. 매거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댓글도 써주시면 제 마음이 너무나 여러분을 향해 사랑해요.